이런 게 다 그 프레이즈예요. 보면은. 뭔지 알죠? 요거. 근데 이거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잘 못 봐요. 얇아지든가 너무 두꺼워지든가 바이브레이션을 남발한다든가. 근데 방금 여러분 이 스킬 가요에도 써먹으면 죽어요.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아~ 수만 있다면 저렀던 나의 모습이 얼만큼 의미가 있는 자 많은 날이 죽겠다, 지나고 야. 죽겠다. 그러니까 이게 가요지만 이런 약간 뮤지컬스러운 이것들을 써먹을 때 딱 하는 거예요. 아, 스토리가 들어가네. 그러니까 그치 딱 요런 식으로 있는 자가 있는 자 하고 요 여운이 남을 때 많은 날이 지나고 죽었다.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김동률을 예를 들면 김동률님 노래 전체적인 프리가 다 뮤지컬 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들한테 많이 시키는 가요 중에 하나가 김동률님 노래 많이 시켜요. 그 중에서 제가 많이 시키는 노래가 리플레이. 리플레이. 난 요즘 가끔 딴 세상에 있지. 널 돌아보는 그날 이후로 멍하니 만약 널 생각했어. 한참 그러다 보면 와, 스토리다. 짧았던 우리 기억에 나의 바람들이 더해져 뒤엉켜지지. 그 속에 너는 난 어쩔 줄 몰랐지. 눈앞에 네 모습이 겨워서 불안한 사랑을 말하며 흩어 없어질까 안달했던 내가 있지. 그래 넌 나를 사랑했었고 난 너무지 않게 뜨거웠고 와르르 무너질까 늘에 태우다 결국엔 네 손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내가 있지. 완전 뮤지컬이야 진짜. 문드리는 바이브레이션 목을 하는 건가요? 횡격막을 하는 건가요? 호흡을 하는 건가요? 무조건 횡격막이지. 무조건 호흡이에요. 그래야 깊어. 너의 이래야 뭔가 이 진폭이 커야. 그러니까 진폭을 이게 이만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항상 얘기하는 이 프레이즈. 어? 세다. 이거 요거예요, 여러분. 요게 되게 중요하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분이 변진섭님이에요. 아, 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발라드의 변박. 변박의 창시자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박자 같은 이게 아니라 그 뭐라 그 얼마나 많은 이별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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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돌아오기까지 이게 아니라 나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 맞아 예. 왜 이리 힘들었을까 살짝 바뀌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근데 이거요, 예전에 제가 한번 흑인음악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 뮤지컬 배우들을 배우면 되게 좋거든요. 이것도 안 그래도 설명할 건데 이걸 음악적으로 표현했으니까 변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사실 변박이 아니라 대박자에서 예를 들면 4분의 4박이라는 대박이 있으면은 4분의 4박을 36박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박자만 갖다 쓰는 거야. 내가 원하는 그 말의 마디 안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이 순간을 불러도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게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원래 음악적으로 알고 있는 박자라는 건 사람들 몸에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면 나는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박이 있지만 그 박이 아니라 다른 전혀 생경한 박이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불안감을 느껴요. 뭐지 이게?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너무 우리한테 정형화되어 있는 박을 듣잖아요. 그러면 지루해요. 그래서 듣다가 보면 익숙하니까 버려요. 아 네. 아 뭐 이렇게 하겠지 뭐. 근데 이 흔히 얘기하는 변박이란 걸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귀를 기울이게 돼요.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더 집중이 되는 거야. 그래서 흔히 음악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절대 라이브에 절대 정박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아비랑 그 플레이만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not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not go on if I can see it and then I can do it if I just believe it. 그러니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야. Yes, I can do it. I believe I can fly. Oh,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빨리 딱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밀당이네 밀당. 산더라고 진짜 힙합 밀당녀 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약간 근데 뮤지컬은 이게 되게 중요해. 아까도 했잖아 무대 예술이기 때문에. 아 예 맞아요. 말처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있잖아요. 어차피 밑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시는 분들이 배우를 보면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따로 자기들끼리 달리고 있고 뮤지컬 배우가 자기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음악 감독님은 계속 배우를 보면서 지휘하고 있어요. 배우를 이렇게 배우를 보면서 지휘하고 있단 말이야. 오늘 진짜 많은 얘기 나온다 진짜. 아유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